나중에 효용의 극대화를 나중에 이렇게 다루게 될 텐데, 효용은 다루게 될 텐데, 자, 요런 무차별 곡선, 이런 무차별 곡선, 어떤 것이 좋습니까? 이 원점에서 보면 이렇게 효용이 크죠? 근데 이건 돈이 조금 들어가요. 근데 돈 조금 들어가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효용을 가장 크게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면 효용을 가장 크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효용을 가장 크게 하려면 주어진 돈을 다 써야 돼요. 그래야 극대값 가장 효용이 큰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식은 이런 형태로 부등호가 되지만 이게 극대값 효용을 극대화시켜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절로 싹 사라져버려요. 왜 사라져버리냐면 요 밑에 있는 것은 구할 수가 없어요. 이 선상에서 딱 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요거는 이제 돈을 다 쓰는 그런 경우죠. 답은 아마 이 선상에서 나올 거예요. 선상에서 나오고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요 기울기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해요. 자, 어쨌든 예산선이라는 것은 동일 예산을 주는 X제 조합을 연결한 곡선 여기인데 이게 의미하는 것은 이건 돈을 다 쓰고 이걸 내가 구입할 수 있고 이 삼각형 이 밑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X제 Y제 조합을 아무렇게 사도 상관이 없는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이 경계선에 있는 거 사는 건 그건 주어진 돈을 다 쓰는 경우고 여기는요 하나도 안 사는 경우고 그래서 괜찮아. 여기서 놀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 이 예산선의 성질을 조금 나중에 응용해서 나중에 볼 거예요. 자, 지금 사과의 가격이 이 PX가 지금 1,000원이었는데 이게 500원으로 떨어졌어요. 싸졌죠. 싸지면 이게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사과만 싸졌어요. 10,000원 갖고. 내가 다 산다면, 배만 산다면 5개 살수 있지만, 사과만 다 산다면, 10개 사는 게 아니라 20개를 살 수가 있죠. 500원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15, 20개를 살수 있어요. 만약에 가격이 싸지면 이선 자체가 예산선이 이렇게 회전해요. 그래서 XJP, Price of XJ, 즉 사과의 가격이 싸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고요. 500원으로 되면요. 그거는 왜 그렇게 500원이 되냐면 여기에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py분의 px로서 이게 2,000원분의 1,000원이었다고요. 1,000원이었는데 이게 1,000원이 500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2,000분의 1,000이 그러니까 2분의 1이 4분의 1이 돼버린 거죠. 기울기가 완만해진 거죠. 기울기가 완만해져서 수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기울기가 작아졌습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림에서 완만해지는 거죠. 그림으로 보면 완만해집니다.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격이 싸지면 기울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5라 그랬잖아요. 그죠? 즉, 싸집니다. 2분의 1이 1,000원이 0.5가 됐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2분의 1분의 0.5, 즉, 4분의 1이 됐구나. 이렇게 되는 걸 아시죠?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 이렇게 더 완만하게 됐죠. 수치로 보면 그런데 그림으로 보면 이런 형태로 이렇게 회전을 해버려요. 500원이 아니라 300원이 됐습니다. 그럼 더 완만해져요. 이렇게 더. 비싸졌습니다. 이게 1,000원이 됐어요. 1,000원이 만약에 2,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5개밖에 못 사죠. 그럼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샥. 안쪽으로 싹 이렇게 들어가요. 기울기가 요게 2,000원 됐습니다. 2,000원 됐으면 기울기가 1이 되죠. 그죠? 아, 기울기 커진다고요. 가파라진다고요. 가격이 싸지는 경우죠. 우리가 흔히 시장에 나가서 가격이 얼마입니다. 근데 가격이 변할 때는 어떻게 변하는가, 어떻게 사야 되는가를 나중에 선택을 할 거예요. 일단 성질을 보면 예산선이 가격이 X제 가격이 싸지면 이게 밖으로 이렇게 휘어요. 그럼 Y제가 싸지면 어떡할까? Y제가 이렇게 싸져요. 2,000원인데 이게 1,000원으로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Y제 이게 2,000원이 이게 1,0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00원분에 1,000원 되니까 1이 되는 거죠. 가파르지겠죠. 이 선이 어떻게 되냐면 선이 10개 살 수가 있죠. 10개 살. 이 선이 이렇게 돼요. 요거는 PY가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 쌓아지는 경우죠. 기울기가 달라지죠. 그죠? 1,000원이 됐어요. 배가 500원 됐어요. 이렇게 됐죠. 그죠? 1,000원 됐어요. 이렇게 되고요. 2,000원 됐어요. 이렇게 되고요. 배가 3,000원 됐어요. 그럼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요. 밑으로 밑으로. 기울기가 점점점 완만해지는 거죠. 기울기가 달라지는 형태예요. 하지만 모습이 이런 형태로 달라진다는 거죠. 가격이 달라집니다. 자, 사과가 500원 됐고, 그리고 배도 1,000원으로 됐어요. 둘 다 가격이 싸졌네요. 그럼 예산선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렇게 달라졌다가 이렇게 달라졌거나 해가지고 뭐 이상한 모양을 갖다 이루겠죠. 그죠? 기울기가 이상한 모양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선이 이동을 한다고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성질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죠. 자, 가격이 싸지면, 이렇게 XJ의 가격이 싸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격이 싸지면 이렇게 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가격이 싸진다. 사과가 지금 1,000원이 500원으로 내려갔어요. 그럼 내려가면 이게 이쪽으로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내 나와바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더 이만큼이 더 넓어진 이런 삼각형 안에서 내가 마음대로 놀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전에 여기에서 있는 거 10개 사과 10개 사고 배 2개 사는 거 이거 여기서 놀면 되냐? 가격이 싸질 때는 여기서 놀다가 걸리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죠? 내 나와바리가 아니니까. 그죠? 여기서는 아주 안 좋았는데 가격이 싸지면 이게 내 구역이 돼서 여기서 놀아도 돼요. 사과 10개, 배 2개 사도 되죠. 가격이 싸지면 말이죠. 가격 안 싸질 때 비교해가지고 사과 같은 10개 샀을 때 배 하나도 안 졌는데 가격이 싸지면요. 사과 10개 사고도 배 2개가 공짜로 생겨요. 그죠? 가격이 싸지면 내가 뭐 하나 얻는 게 더 많아요. 그 얻는 그게 뭐냐?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면 사람들이 뭐가 좀 이익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싸지면 무슨 효과가 생기냐면 이 소득 효과가 세요. 돈을 버는 그 효과가 생겨요. 무슨 배 두 개가 생겼잖아요. 그죠? 이걸 분석을 하면 가격이 싸지면 소득, 돈을 좀 벌게 되는 효과가 생기고요. 그 다음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사과가 상대적으로 싸니까 배보다 싸니까 배 대신에 사과를 싹 대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대체 효과가 또 이익이 생겨요. 그래서 가격이 싸지면 대체하는 바람에 해서 더 좋고 소득이 생겨서 좋고 이 두 가지 효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분해할 수가 있는데 좀 어려운 문제예요. 하여튼 좋아요. 뭔지 모르. 좋아 그냥 무조건. 근데 얼마큼 좋으냐? 얼마큼 좋으냐면 그전엔 여기서 놀아야 되는데 내 나와바리가 이만큼이 늘어나요. 그래서 좋은 게 얼마큼이냐? 이만큼이 좋아요. 이런 것을 좋아지는 그런 것을 이런 것을 후생이 증대되었다 그래요. 사회 후생이 증대되었다 그래요. 후생이라는 것이 이익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돈으로 삼각형 면적을 해가지고 돈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가격이 싸지면 난 여기서 놀아야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이만큼의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죠. 넓어졌지만 이만큼이 좋다 그런 얘기예요. 소비자들이 가격이 싸지면 가격 싸니까 참 좋네. 뭐 돈도 생기고 뭐 저거 소득도 생기고 막 좋네. 왜 뭐가 좋아? 여기 놀 수 있어서 좋아요.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좋다는 거죠. 얼마큼 좋아? 이 삼각형 면적의 만큼 좋아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소비자에 있어서 가격이 싸지면 참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지. 삼각형의 면적이 이만큼 내 구역이 더 넓어졌다는 게 얼마나 좋았어요. 물론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니까 내가 선택을 나중에 하나 할 거예요. XJ 몇 개, 사과 몇 개 해가지고 어느 점을 하나 딱 찍겠죠. 나중에. 그죠? 사과 이만큼 배 이만큼 사겠죠. 결정하기 전에
그래도 이게 훨씬 더 낫다 그런 얘기예요. 그 선택을 뭐 한 개를 하든지 두 개를 하든지 상관없이 일단 가격이 싸지면 이만큼이 좋아요. 좋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뭐든지 선택의 폭을 이렇게 확 넓혀놓는 것은 그건 그 사람이 굉장히 유리할 가능성이 많아요. 친구는 많이 사귈수록 좋아요. 왜? 선택의 폭을 넓히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어떤 만약에 요즘에 직장을 얻기 위해 한다. 직장 한 직장만 바라보고 한 공부만 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잘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사법고시 봐서 내가 판사가 될 거야 이렇게 했는데 사법고시 판사해가지고 패스해가지고 변호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판사가 됐다면 참 좋은 행복한 일이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죠. 하지만 그렇게 사법고시만 계속 공부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요. 그 사람 불행해질 수도 있다고요.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고요. 안 되면 그럼 뭐 하겠어요? 안 되면 뭐 아무것도 안 되고 말이죠. 백수 건달로 그냥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시는 거지요,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단은 좀 폭넓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거 안 되면 이거 갈 수 있는 범위를 폭넓게 공부를 하면서 한쪽을 공부한다. 그래서 잘 되면 뭐 그 판사하고 그게 잘 안 되면 뭐 법무사라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뭐 행정사사를 하고 안 되면 뭐 법 안다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냥 회사에 그냥 뭐 법무팀에 가서 거기 직원이 되겠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직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에 뭘 결정을 해도 좋고 하기 전에 이렇게 선택의 폭을 굉장히 넓혀두는 것은 굉장히 유리하고 굉장히 좋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얼마큼 좋으냐? 이만큼 좋아요. 그 좋다는 증명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 사귈 때는 한 명 사귀면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게 혹시 어쩌면 재수 없으면 그 사람이 결혼 상대자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나만 사귀다니. 그런 경우는 없나? 되게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죠? 건축학개론 보니까 그런 게 그렇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더라고. 그래요. 여자친구는 하나 사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결혼 대상자라면 절대 한 개 사귀는 절대 안 되죠. 왜냐면 뭐 인상 망가질 일이 있어요. 그죠? 그거 하나 바라고. 그래서 여자친구는 보통 한 3명 정도는 이렇게 사귀어둬야 안정이 되고 그 굉장히 좋습니다. 뭐가 좋으냐? 얼마큼 좋으냐? 이만큼 좋아요. 한 3명 정도는 사귀는 게 훨씬 유리하고 좋고 본인한테 좋다는 거죠. 남자들은 순 그런 게 그래요. 근데 여자의 경우는 더해요. 여자의 경우는 남자친구를 몇 명이나 사귀어야 되느냐. 하나 사귀어야 된다. 바보 병신이에요. 여자들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결정을 나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3명 정도는 사귀어야 돼요. 그리고 돈이 별로 안 들어가요. 그래도 남자는 그래도 3명을 건드리려면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죠? 다 전부 다 돈은 남자들이 다 내라고 할 텐데 여자들은요. 뭐 몇 명 있어도 뭐 이놈한테도 받고 저놈한테도 선물 받고 뭐 그 발렌타인 달이 뭐 신나죠 뭐 그죠? 이렇게 그렇게 좋은 걸 왜 안 하냐 말이에요. 좋다고 넓혀두는 게 이렇게 범위는. 그래서 능력이 되면 한 3명 정도는 사귀어야 되죠. 남자 친구들은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거는 걸리면 이제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걸리도록 그거 가지고 뭐 너도 걸리지 말고 나도 걸리지 말고 안 걸리는 범위 내에서 뭐 걸리면 서로 뭐 너도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 서로 이제 못 본 척하고 뭐 아 그래 맞아 막 서로 이렇게 덮어주고 그걸로 뭐 통치자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뭐 친구인데 뭐 어때 뭐 친구 꼭 하나만 사귀게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아 연속국에 보니까 하나만 그 연속국에서
연속국에서 보니까 하나만 사겠니까 그러면 무슨 연속국이 되겠어요? 꼭 하나 사겠는 줄 알았더니 그 옆에 보니까 옛날에 뭐 사겠었다 뭐 해가지고 이 이야기 나오는 거죠. 하나 사귄 사람들은 이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를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한 셋 정도는 사귀어야 되고 능력이 조금 되면 시간과 능력이 조금 되면 그럼 이제 세 명이 아니라 한 다섯 명 정도는 사귀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토 해가지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쉬어야죠. 그래서 다섯 명 정도는 사귀어가지고 요일별로 이렇게 하나씩 사귀는 게 좋아요. 뭐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내 경험은 아니고 난 원래 이제 아주 올바른 사람이었었고 하여튼 이 선택의 폭을 이렇게 넓혀두는 것이 그게 소비자 행동 하는 데 있어서 현명하게 가려면 나한테 유리하게 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선택의 폭을 넓혀두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것이 바로 입증을 되는 거죠. 즉 가격이 싸지면 선택의 폭을 확 넓혀준단 말이에요. 더 싸지면 더 넓어져요. 그래서 싼 게 좋다 하는 거예요. 누가 싼 게 비지떡이라 그래요. 맨날 비지떡만 먹으니까 그렇죠. 그죠? 싼 게 비지떡이 아니라 싼 게 좋은 거예요. 그죠? 같은 질에 싼 게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가격이 싸지면 이렇게 좋다는 거죠. 선택의 폭이가 넓어져요. 자, 이게 가격에 대한 효과죠. 자, 예산선이 가격이 변하면 이렇게 이동됩니다. 근데 가격이 변하지 않고 만약에 예산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 돈이. 예산이 내가 돈 지금 만 원이 있었어요. 만 원인데 집에서 야 사과하고 배하고 사는데 만 원치 말고 야 만 원치 더 사와. 2만 원으로 사야 돼요.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이 선이 어떻게 달라질까? 알았나? 선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2만 원 갖고 사면 10개를 살 수가 있어요. 그죠? 배를 사면. 사과를 사면 20개를 살 수 있죠. 사과하고 10개하고 20개하고 연결하는 이 선이 되는 거죠. 즉, 예산선이 이게 이렇게 우측으로 이렇게 싹 이동합니다. 이게 이 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해요. 여기 수치로 본다, 이렇게 하면 이게 2,000분의 만이었는데 이게 2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가 상수가 10이 되는 거예요. 상수가 되니까 이게 이렇게 이동할 수밖에 없죠. 그죠? 수치로 보면 증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텐데, 즉 그림으로 본다면 이게 우측으로 이렇게 증가해요. 만 원. 2만 원에 3만 원 갖고 살아. 이만큼. 3만 원 갖고 살아. 이만큼. 4만원에서 3만원 줄여라 이만큼, 만원을 줄여라 이만큼. 그 다음 만원 너무 많아 그 차비 빼고 9천원씩만 사라. 그럼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이만큼 싹 줄어들어요. 예산이 줄어들면 이 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이건 증가하는 방향, 줄어드는 방향. 예산이 이렇게 두 배로 늘어나면요 나와바리가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요만한 면적이 가격할 때는 요만큼 두 배로 증가하면 요만큼 되는데 예산이 두 배로 늘어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이만큼이 더 늘어나요. 후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친구들 중에서는 어떤 친구가 제일 좋으냐? 물론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제일 좋지만 이 돈 많은 돈 잘 쓰는 친구들이 좋아요. 예산이 많은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좋다 그런 얘기죠. 맞는지 틀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예산이 증가되면 휴생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일반적으로 그림으로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산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산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이 가격이 변하면 이게 좌측으로 우측으로 이렇게 되는 때 기울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산이 달라지면 이렇게 우측으로 좌측 저기 아니면 밑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상수가 왔다 가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소비자 균형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응용할 때 이거 써요. 굉장히 필요한 문제예요. 소비자 정책이, 소비자 정책이 아주 내가 효용을 극대화해가지고 사과하고 배를 갖다 이렇게 골랐다. 어떤 물건을 골랐다.
뭐 고르는 건 좋은데 그래서 사과 1,000원인지 했더니 시장 가니까 갑자기 뭐아 지금부터 오시는 분한테는 지금 사과를 1,000원에서 500원 드리겠습니다. 뭐 다시 계산하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예산이 확 바꿔짐으로써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쓸 거예요. 내가 이게 만 원인지 했더니 이거 보니까 또만원 있네. 2만 원 갖고 사야 되는데 그 예산이 달라지면 그럼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다 달라지는 거죠. 예산이 달라지는 거죠. 돈도 만 원에서 만 원이 2만 원이 생긴가 동시에 만 원이 더 추가된가 동시에 사과 가격이 가만있어 사과 가격이 또 싸지고 두 가지 동시에 다 변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겠죠, 뭐 그죠? 거기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딱 달라지고 새로운 선택을 올바른 선택을 할 거예요. 아무튼 그때 써먹기로 하고 예산서는 이 정도의 성질을 다 파악했어요. 그왜 파악했냐? 이제 이두 가지를 다 이용을 해서 여태까지 사실은 이건 무차별 곡선에 대한 것으로서 효용의 성질을 갖다 파악한 거고요. 이거는요, 돈에 관한 이야기를 갖다 지금 예산서를 통해서 한 거예요. 자, 두 가지를 놓고 이제 소비자 균형에 들어가려 그래요. 소비자 균형은 뭐냐면 이제 두 가지를 갖고 이용해서 하는 거죠.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돼서 결론만 예고편만 하나만 보여주겠어요. 소비자 균형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에 XG하고 YG하고 이렇게 구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주어진 예산으로 이 예산으로 지금 이게 만 원이면 만 원, 요 범위 내에서 난 놀아야 돼. 예산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가정하자. 내가 지금 만 원밖에 없다. 근데 효용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무차별 곡선이 굉장히 많죠.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많은데 그중에 어떤 무차별 곡선을 구할 것이냐? 여기는 구할래야 구할 수 없어요. 삼각형 안에서만 놀라고 하니 이거는 구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여기서 원점에서 가장 멀은 게 요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무차별 곡선하고 예산하고 만나는 요점의 바로 XJ 요만큼 구입하고 YJ 요만큼 구입하면 비용이 가장 적게 들면서 근데 돈은 다 쓰는 거예요. 적게 들면서 효용이 가장 큰 점이 돼버릴 것이다. 그 점이 소비자 균형이에요. 소비자 균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돈을 적게 들이면서 효용이 가장 큰 효용의 극대화를 이룬 이거죠. 효용의 이걸 푸는 효용을 가장 돈을 가장 적게 들이면서 효용이 가장 큰 XJ하고 YJ는 얼마큼 구입하는 겁니까? 어떻게 구입해야 됩니까? 못 풉니다가 아니라 그림으로 풀지요. 어떻게 푸냐면 그림 예산 주어진 예산에서 예산하고 서로 만나는 요점에서 구입하면 효용이 가장 크죠. 그죠? 그래서 그때 XJ 요만큼 이게 만약에 다섯 개다, 여섯 개다, 이게 만약에 세 개다. 그렇게 하면 사과 여섯 개, 배세 개를 사면 돈이 얼마큼 들어갑니까? 만원 들어갑니다. 그만 원이 돈이 제일 조금 들어간 것이고요. 그걸 소비하시면 효용이 이 무차별 곡선이 이만큼이 나올 텐데 이게 가장 극대화된 것입니다. 저 답을 푸는 거예요. 효용을 가장 극대화하면서 돈을 가장 적게 들인 그때 XJ하고 YJ는 몇 개씩 사야 됩니까? 여기 첫판은 요걸 읽어버리면 되겠다는 거예요. 되게 추상적이네요. 아니에요. 예. 자세히 해보면 추상적인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이거 써먹으려면 얼마인지 써먹을 수가 있고요. 또 폭넓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한 답은 이건데, 이걸 쫙 펼치면 최소한 1시간은 걸리거든요. 1시간에 걸리면 6시, 4시 반이 되죠. 4시 반, 4시에 약속 있는데, 그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낼래요.